나 막말을 말해서 여기서 폭포 안으로 던져도 그냥 꽂히겠다 이렇게 봐.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저기잖아 이거. 잠깐 오늘 양궁이에요? 네, 오늘의 이중생활은 양궁입니다. 아, 양궁이구나. 이 양궁은 이 관역의 집중력 그리고 이 본인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집중력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최고잖아요. 그때 당금주 2주 때 딸 때 그 조그만한 구멍에 술을 따랐을 때 그 집중력 옆에 흘리지 않고 이런 걸 봐서는 내 양궁이 최고죠. 그리고 자세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 살수위가 틀려요.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국가대표 선배들 화이팅. 저는 그래서 약간 집중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조금 좀 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명 정하실까요? 국회명을 잠깐 양궁이니까 김양궁? 김양궁 너무 흔하고 김재덕도 너무 흔하고. 아 그러면은 정했어요. 김주몽. 옛날 활석이 유명하죠. 김주몽. 두 상이야.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그러면 실내에서 활을 그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저 선생님 옷이 코리아 팀 파이팅이네요? 차례가 돼갖고 네. 빌려서 입고 왔어요. 어쩐지 안 맞더라 이게 옷이. 이게 애들 옷이지 본인 옷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태영이 이제 사람 입고 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저기 배우러 오신 분들. 배우고 있는 사람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도 약간 취미 생활로 요걸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볼 테니까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아, 예. 요거에 예. 대해서. 예. 예. 그럼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의자 슉! 자, 저희가 이제 그 방역은 철저하게 돼서 손 한 번만. 자. 이 세수하면 안 된디. 세수하는 거 아니디. 좋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또 금방 떨어뜨려서 여기가 씨가 나오면은 음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여러분 또 취미생활로 이런 분들을 만나보시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입니다. 아... 저희 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 그러니까 저기 코리아 팀으로 말하면 오진혁 선수랑. 그렇지. 끝. 예.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입니다. 이선우 씨. 보스 최우석입니다. 우리 저기 뭐야? 한국 생활 체육 뭐 네. 그거 뭐 연맹 뭐 네. 양궁 연맹 그거 뭐 홍보대사. 네, 저 홍보이사입니다. 대한 양궁 협회 지금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솔직히 양궁이 배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원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양궁한 지 한 5년, 6년째 제가. 6년째 되면 김순영 선수랑 공부. 아, 용명이요. 저 60년생이에요, 동생. 몇 년생이세요? 82년생입니다. 아니, 용명이가 뭐라고 해요, 진짜. 딱 봐도 어려워. 아니,
아니 김승현님 원래 원래 양궁을 하셨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그 생활체육으로 양궁을 네. 배우신 거예요? 생활체육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실업팀 선수 대회까지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다들 직업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네. 직업이 뭐예요 우리 승현 씨는? 저는 이제 마케팅 쪽 일하고 있습니다. 아 마케팅 네. 마케팅 너와 나의 연결 놀이 내가 놀이 안에 소리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 약간 좀 다양하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래도 많이 있으시죠. 뭐 이렇게 뭐 촬영하는 친구도 있고 네. 전에는 뭐 트위스 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이 세 명 중에 가장 자기 오래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 몇 얼마나 배우셨어요? 이제 3년 정도 돼요. 얼마나 몇 개? 6개월 했어요. 6개월? 오. 아 자기 최고 기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우리 저기 승현 선수 30 3 344 360점 만점. 360점 만점에 이야 그럼 엄청 점이 높네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지금 10m밖에 안 되죠? 10m, 15m, 18m 우리 저기 여기 선수는 15m 15m 네. 또 337 나왔어요. 360점 만점에? 네. 야 6개월 배웠는데 네. 야 이런 분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몽골 많이 잡았을 죄송합니다. 아니 긴장감 풀리네 진짜. 이게 양궁 하면서 이게 좀 뭐 좋은 점 뭐 느낀 점 있어요 이런 거? 좀 혼자 하기에도 좋고 잘 맞았을 때 약간 성취감도 있고 일단 특이하니까 양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오 이런 거? 와 아니 일단 다른 사람들이 약간 봤을 때 좀 멋있네?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오래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냥 뭔가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아, 약간 자세 조금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좀 자세 바꿨는데 더 잘 맞으면 또 기분도 좋고. 양궁을 할 때 선생님 네.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집중력 뭐 이런 건데 중심, 밸런스 이게 아무리 조준 잘해서 집중을 잘해도 중심하고 밸런스가 무너지면 파사는 다 딴 데로 날아갑니다. 아니 그 집중이랑 밸런스 잘 맞추는 그런 운동도 있어요? 뭐 코어 운동, 하체 운동 중심이 바로 서려고 하면 이제 하체도 단단해야 되고 네. 코어 힘도 좋아야 되고 네. 뭐 운동하기 싫으면 저 친구처럼 이제 뭐 살로 이제 무장해도 되고 여기가 집중적으로 잡아주는 그렇지요. 중심을 잡아 내려주잖아요 중심을 중력주머니라고 중력주머니 네. 아 그 살을 빼고 싶은데 이거 중심을 잡으려고 살 안 빼시는구나. 무조건 자기 전에 이제 뭐 닭 한 마리 먹고 자기 자. 그러면은 이제 양궁을 한번 배워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이게 정말 얼마나 더 메리트가 있는 운동인가. 근데 잘 쏘실 것 같아요. 누가요? 아 용맹생이 잘 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팔길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요? 팔길이랑 무슨 상관? 팔길이가 두 명이 있어 이게. 그리고 또 한 개 더 뭐가 있냐면 네. 잘 생긴 사람일수록 잘 쏴요. 아. 아니 아니 제작진들 밥 400이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밥 먹은다고 될 일이었으면 진작 사먹였어요. 저는 이제 부캐가 김주몽이니까 김주몽으로 이제 불러주십시오. 주몽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주몽형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 주몽이 주몽형 알아서 오케이 주몽형을 하시죠. 자 배우시죠 그러면. 야 재밌겠다. 야 드디어 나왔다. 우와 이거는 지금 현역 선수들이 쓰는 이제 그 정도랑 비슷한 이제 세트예요. 우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엄청 단단한데? 와 안 움직여. 아 진짜 안 움직여 이거 우와 야 이거 저 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근데 무겁다 이거. 이거 너무 무겁다. 가장 여기서 가벼운 거 어떤 거예요? 가장 가벼운 거 저 옆에 있습니다. 어디요? 장난해요? 근데 할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연습용 할로 잡아놓고 잘 쏘셨어요. 아, 나 기본으로 쓰는 옛날에 국궁 쏜 사람이에요 저. 몇 파운드 쏘셨어요? 국궁 몇 파운드요? 파운드? 쿼터 파운드. 제일 처음에 이제 입문자용으로 이제 이걸로 연습하다가 이제 팔을 바꿉니다. 이거는 다 나무입니다. 싹 나무예요? 네, 다 나무. 오 좋다. 그 연습하기 전에 일단 보호장비부터 딱 차려. 아 그렇지 이거. 아 이거 멋있지 이거 딱 하면서 딱 내려가지고 자 팔에 혹시 맞으면 멍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옆으로 11자. 좌정은 앞에 있으니까 고개를 살짝 돌리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 잡으세요. 오른손 엄지. 새끼 손가락 위에 엄지 들이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세 개만 쓸 거예요. 세 개만. 아, 이 세 개만요? 네. 이렇게 해서 검지를 턱 밑에 딱 붙이실 거예요. 턱 밑에 여기를 턱에 다 붙이실 거예요. 어디 어디? 여기를. 여기를. 그렇죠. 앞에 보세요. 자, 기본 자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리고 지금 팔이 보시면 이렇게 돌아와 있지요. 이렇게 쓰면 현줄 여기 다 맞고 나갑니다. 선수들 보면 딱 쓰고 나면 이렇게 팔 돌아가는 거 보셨지요? 네. 팔을 쥐고 쓰는 게 아니라 팔은 밀고 당기는 거예요. 이 밀고 당기는 밸런스를 팔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심 딱 바로 세우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제 이렇게 쏘거나 어깨에 들어오거나 현줄이 나가면서 다 맞고 나가고. 그러면 하단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 휘어서 날아가요. 자, 손을 이렇게 쥐는 형태가 아니라 돌리실 거예요. 자, 아직까지 팔에 살짝 가이지요. 살짝 트위스트. 쭉 돌려주지. 자, 팔 돌아오죠, 이렇게. 어깨 이렇게 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쭉 어깨 내리시고, 다시 모으시고. 우와, 힘들지요? 와, 팔이 엄청 힘드네. 이게 몸에 힘이 안 빠져서 힘든 거예요. 이게 최고 기초는 뭐냐면, 손가락에 힘 빼는 거예요. 힘 빼고 밀고 당겨서 밸런스 맞추는 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아, 위에서? 네. 팔을 안 쥐고 밀고 있으면 저렇게 손가락이 다 움직여져요. 야, 그 10점! 우와. 아, 요거 10점은 다 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쏘는 거. 잠깐만, 선생님은요? 저도 쏘지요. 아, 그래요? 네. 아, 저요? 네, 요걸로, 그냥 요걸로만. 아, 요걸로 하면 못 맞추지요. 여기 더 어려워요, 제 할보다. 아,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인문장이라며. 그러니까 너 인문장 아니니까 더 힘들다는 거지. 아니, 어차피 선생님도 인문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원래 주인 나오라 그래. 일단 쏴줘. 여기 원래 주인 나오라 그래. 아, 아니.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아, 뭐 하는 거야? 긴장감을 위해. 아니, 긴장감을 위해서 긴장감. 에이, 아, 저게 뭐야? 아, 잠깐만. 7점. 에이, 아, 저게 뭐야? 아, 잠깐만. 아, 빨간색이 뭐야? 에이. 한 번 더. 화이팅. 최우수 화이팅. 호나트 파이터. 야, 난 선수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10점 쏴가지고. 아니, 막말 쏘기 어렵다니까요, 진짜. 아, 나 막말로 말해서 여기서 투표 안으로 던져도 그냥 터치겠다, 이렇게 봐봐. 오, 10점이야? 오, 저거. 오, 저거 꽂혔어. 자, 편한 자세로 그냥 한발 쏴볼게. 쭉, 당기세요. 턱 밑에, 턱 밑에, 턱 밑에. 예, 왼쪽 눈 감고. 슛. 슛. 아, 이걸 왜 두 번을 놓쳐, 이게?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쭉 위에서부터 쭉 당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쭉 더 당기세요. 턱 밑에, 턱 밑에, 턱 밑에.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슛, 빡! 쏘세요. 예. 네. 와, 근데 힘이 아직도 들어가네. 그건 처음이었어요. 저쪽 쭉. 쭉. 쭉 더 당기세요. 자, 동그라미 보고. 슛. 쏘세요. 예. 네. 쏘세요. 예. 네. 셋. 실수예요, 실수. 어, 맞아요. 실수예요, 맞아요. 네, 팔에 맞고 나갔어요. 여기 맞았어요. 네. 여기 아프고 여기.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어, 여기 아프네. 근데 여기를 맞으면 네. 확실히 팔이 휘네요, 그러면. 휘지요. 나가면서도 느낌이 있어요. 그냥 맞아서 나간다는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쭉 밀면서 쭉 당기까지 한 번에 과감하게 어깨 힘 빼고 왼쪽 눈 감고 동그라미 보고 슛! 왼쪽 눈 감고 슛! 네, 방금 잘 쏜 거예요. 아까 전부터 잘하지요. 아니 근데 그 주몽이 형 처음 오실 때보다 좀 컨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냥 팔이 너무 아프고. 지금 방금 다 오른쪽 방금 넣으세요. 오른쪽 딱 붙이고 왼쪽 눈 감고 마지막 바로 슛. 그렇죠. 슛. 오, 그죠. 마지막 슛. 그렇죠. 오, 야, 노란색 들어. 노란색 들어갔어요. 야, 노란색 들어갔어요. 마지막 슛. 오. 방금 이제 자세도 좋았어요.
굿. 이렇게 맞고 오시면 이렇게 한 번. 아. 야,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근데 이게 그게 있네. 이게 해보니까 그 바뀌었을 때 그 희열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욕심이 있어요. 아, 좀 더 멀리 쏴볼까. 요런, 네, 요런 것도 있긴 있네. 그죠? 네. 있어요? 어, 똑같구나. 어, 저, 껌이네 그러면서 좀 멀리 쏴볼까? 뭐, 요런 느낌이 좀 있네.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원래 항상 보면 내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얘기야? 심장이 강해져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콘센전 해야지요. 콘센전 해야지요. 누구랑요? 난 초보자인데 말이 안 되네. 아니, 저기 여기 우리 회원들 있잖아요. 아, 나 여기는 6개월이고 나 초보자잖아요. 아니, 대신 이제 핸디캡 드리고. 아, 핸디캡, 어, 핸디캡 주면은 됐지, 됐지, 됐지. 핸디캡은 머리 줄이고 정신이 플러스 있죠. 아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못 쏘는 사람 되니까. 아니요, 그래 싸워도 이기 힘들 거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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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내기를 하면 타이틀이 있어야지요. 타이틀 치킨 내기 하시죠, 치킨 내기.